그리고 이제 어제 그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애기 귀신, 이렇게 봤을 때, 테일러드 카라가 너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더 쳐낼 겁니다. 여기는 지금 시접은 낼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그리고 테이프를 쳐줄 때는요, 원래는 이 안쪽으로 쳐줘야 되는데, 안쪽으로 치면 우는 수가 있어요. 뒤집었을 때는 원단이 얇을 때는 테이프가 당기면 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방금선 이제 시접적으로 잘라내볼 쪽으로 해가지고 박아서 하는 것이 훨씬 실루엣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정석으로 할 때는 사람들이 할 때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럼 안쪽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밖으로 시접 밖으로 칩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서 앰플 잡았는데 조금 옷이 좀 들리는 듯 해요. 이렇게 옷이 들리는 듯할 때는 이 앞판을 빼줘야 됩니다. 앞에가 많이 처지면 얘를 조금 올려주고요. 그리고 어제 그 얘기를 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어깨 부분입니다. 어깨가 처진 사람이 있고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어깨가 처진 사람은 좀더 이렇게 해주고요. 해주고 시접을 쳐주고 어깨가 올라오는 사람, 이렇게 위로 올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걸 좀 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깨가 올라온 사람인데, 그런데 어깨가 올라온 사람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뒤에가 이렇게 채입니다, 옷이. 이렇게 한번 채이면 이거 고칠 수가 없어요. 재단할 때 그것의 이 부분만 신경을 쓰면 굉장히 노하우입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신경 안 쓰고 기본 패턴대로만 떠가지고 옷을 만들다 보니까 그 방송에서 나온 앵커들은 이제 맞춤이 아니겠죠. 협찬을 받듯이 입는 옷 입고 나가다 보니까 얘기가 막 이렇게 웁니다.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이 놈을 그대로 뜯어가지고 다시 재단을 할 겁니다. 해가지고 재단해서 이제 완성을 하겠습니다. 가공을 하기 위해서 5단으로 박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쭉쭉 뜯으면 됩니다. 뒷판을 박아가지고 보니까 뒷맥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잘라주면 됩니다. 어제 가봉을 할때 보니까 약간 채했었잖아요. 가봉을 할 때에 조금 더 쳐줘보면 됩니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남았었잖아요. 약간 그래서 거기를 쳐준 겁니다. 시접은 1cm로 박았고요. 미리서 떼가지고 테이프를 붙여봤습니다. 양면 테이프. 그리고 이제 옆에를 재단해야 되겠죠. 큰 놈을. 자를 때는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넣고 자르는 게 좋겠죠. 소매는 통을 칠 때는요, 절대 여기는 손대면 안 됩니다. 재단했던 대로, 아까 그 소매 몸판에서 봤을 때, 이 선이 맞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1cm로 박았을 때, 이 곡선이 제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손대놓으면은, 나중에, 전부 다 다시, 패턴을 다시 떼야 돼요. 여기는 손대놓으면. 그래서 이쪽은 놔두고, 새끼 소매에서 쳐내는 거거든요. 밑에는 쳐내는데, 이렇게 쳐내는데,
위에는 건들지 않는 거예요. 수선할 때 특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을 건드려 놓으면 다시 다 패턴을 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똑같이 이렇게 꺾어서 해야만 이 남는 선 이런 것들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방아선 넘겼을 때 넘겼을 때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소매통이 조금 큰 것 같으면은 이런데 소매통은 맞더라고요. 한 5인치 8분의 3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팔통이 약간 좀 큰 것 같아서 팔통만 약간 쳐낼 겁니다. 이렇게. 암홀은 거의 다 맞을 거예요. 일하면서 조금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선이 이 재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요, 이쪽은 앞판이잖아요. 이쪽은 뒷판이잖아요. 이 뒷판 선하고 이 선하고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거를 박았을 때 이 곡선이 앞판 곡선하고 뒷판 곡선하고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라운드가 나와야만이, 이 라운드가 제대로 나와야만이 겨드랑 밑에 옷이 울지 않아요. 이게 진동이 너무 올라온다든가 그러면은 체해가지고 앞에가 웁니다. 겨드랑 밑에가. 또 너무 길면은, 아무리 길면은 팔이 잘 안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소매를 달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고요. 이 주머니 꺾을 때가 이제 항상 꺾이게 되면 사냥거든요. 종이를 깍두기를 이렇게 땁니다.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다 넣고 이렇게 이제 여기 돌아갈 때는 이제 힘들어요. 손꽃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머니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바퀴를 박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았거든요. 할 때 이게 일직선으로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됐고요. 주머니를 다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돌아간 쪽이 뒤쪽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이것은 선을 없애야 되겠죠. 이걸 없애야 되니까 지금 이쪽으로 어깨 쪽으로 해서 4인치 정도 4분의 3?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위에서 스티치를 때릴 거 아니고 무가사리로 할 거예요. 가사리가 없이. 가사리란 말은 일본 말이고요. 스테이치가 안 보이게끔 내릴 건데, 이게 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직선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잡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일직선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려주냐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대로 그대로 똑같이 잡을 거예요. 그럴 건데, 그대로 좀 표시해주세요. 여기는 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위에서 이렇게 놓고 때려가지고 박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는 방법이, 돌아가면서 맞춰가면서 이렇게 박는 방법이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주머니가 양쪽이 똑같이 맞아야 되잖아요. 여기 올랑달랑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같이 놓고요. 이렇게 지금 놨잖아요? 같이, 똑같이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자국이 남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어주면 되고요. 주머니 박을 때는요, 한쪽 노루발, 이쪽 노루발이 좋습니다. 이 노루발로 해야 됩니다. 이 노루발. 이 지퍼 노루발로 해도 돼요. 이 노루발로 해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 노루발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선 여기다 놓고, 끝끝 만큼. 이 선에서, 꺾은 선에서 표시하는 쪽하고 맞아야 되겠죠. 돌아가면서 꺾임새라고 그대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려놓은 선이 있잖아요. 그려놓은 선. 여기 돌아가는 데가, 이게 곡선이면 돌아가기 좋은데, 직선이라 맞추기가 영 힘듭니다. 웬만하면 곡선으로 하고요. 저는 하다 보니까 그냥 직선으로 했는데, 곡선으로 하면 바뀌어도 좋습니다.
안 그러면 거기만큼 뛰었다가 다시 박아줘도 돼요. 뛰었다가 손으로 던져야 되겠죠, 그러면. 잡아서 다리만 주면은 될것 같아요. 그 시작 부분만 터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딱 다리만 주면 이제 여기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이렇게 돌아가게 하면은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저는 좀 멋을 낸다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리를 떠내겠습니다. 에리를 떠내고 소매를 해야 되겠죠. 가봉을 하면서 보니까 에리가 너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좀 내려주겠습니다. 한 1인치 정도 밑으로. 했을 때는 여기를 실접을 1인치 반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나펠 기선 1인치 4분의 1이 적어야 되니까 1인치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L를 닿을 겁니다. 이제 L를 커튼을 떠낼 거예요. 에리를 떠낼 때는 이렇게 떠내면 됩니다. 원래 이때 달려있던 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꺾임선에서 완성선에서 여름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 돌아가는 선 있잖아요. 돌아가는 선, 양면에 돌아가는 선, 이 선을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하고 맞췄어요. 이렇게 어깨선 맞춰야 되겠죠. 어깨선. 이게 어깨선입니다. 어깨선, 뒷매, 뒤에 중심. 그러면은 이놈에 맞춰서 이제 떠내기만 하면 되겠잖아요. 이게 이제 맞는 거니까 저건. 이게 지금 중앙이니까. 뭐 이런 거 똑같이 떠내서 양쪽에 달면은 여기를 달면은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달면은 어깨선 맞춰서 어깨선 맞추고 뒤중심 맞추고. 근데 이제 하면서 여기를 좀 벌려줄 거예요. 나중에 패턴을 떠가지고요. 종이에다 일단 패턴을 뜨겠습니다. 뜨어냈잖아요. 이걸 약간 이걸 벌려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리가 나중에 입었을 때 뒤에서 당기지 말라고 벌려주는 거예요, 지금.
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대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이렇게 달리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맞죠? 이렇게 해서는 맞고, 뒤중심 맞고. 그럼 이제 LED를 만들면 되고요. LED는 우아 쪽에는 겉에지는 지금 이게 옆구지잖아요. 옆구지. 안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는 것은 정바이어스를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지를 우선 좀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심지를 붙여가지고 그리면 됩니다. 이 패치를 약간 당겨줍니다. 바깥에 들어가지 말라고. 봤을 때 이쪽에 지금 우라 쪽에 뒤로 넘어가는 쪽에다가 스티치를 한번 놔둡니다. 다 내고 나중에 할 거거든요. 아니 옷을 입었을 때 까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암홀을 재봐야죠. 암홀이 얼만가. 9인치 반이네요. 암홀이. 9인치 반. 그러면 9인치 반에 맞춰서 소매에 암홀을 잡아갖고 와야 되겠죠. 이 소매가 9인치 반이에요. 이게 지금 파카링을 잡았을 때 9인치 반이 나와야 돼요.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한 10인치 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박아가지고 당겨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박고요. 그다음 이걸 마쿠라지라 그래요. 마쿠라지. 마쿠라지를 여기 놓고 박으면서 지금 소매산이 보면은 소매산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은 어디입니까? 여기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나눴을 때, 여기는 파카랑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입니다, 2. 파카랑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2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조금 들어가고, 1만 들어가고, 2 들어가고, 2 들어가고, 1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땡겨줄 때게. 땡기면서 아래치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너무 땡기지 말고. 감으로 해야 돼, 감으로. 초보자는 조금 힘들 텐데요. 여기는 최대한 땡길 수 있는 데까지 땡겨줍니다. 이렇게. 땡겨서 넣어줘요. 이렇게. 양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여성복 같으면은 조금 이런 게좀 쉽지만은 대충 해도 되지만은 남성복, 양복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숙달된 사람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만큼에서는. 이 앞쪽에는 넣을 필요 없어요. 넣어주면은 더안 좋습니다, 이거는. 대를 하고요. 여기 간만큼, 여기도 돌아가는 만큼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고, 여기도 보면은, 소매사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2, 여기도 2. 여기는 이제 1 정도 약간만 넣어주면 되니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는 약간만. 많이 넣지 말고요. 감으로 하는 거죠, 감으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것만큼 당겨주고, 파카링만 접어지지만 않을 정도만. 이렇게 했으면은 이것을 한번 재봅니다. 지금 이렇게 파카링은 잘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매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9인치 바위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9인치 바위 나오나 안 나오나. 9인치 바위 정확합니다. 이렇게 지금 요 차가 잘안 보이는데요. 정확해요. 그럼 이제 그대로 이걸 항상 박을 때는 앞판이 위로 올라오게끔 해서 그대로 박아줍니다. 그럼 이제 소매는 끝났고요. 예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안쪽에 지혜 쪽에 테이프가 쳐져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일어나지 말라고. 근데 이건 두꺼우니까 안 쳐도 됩니다. 두꺼운 것은. 이렇게 놓고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낼 때,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지금 크잖아요, 지금. 여기가 닿으면 이렇게 꼬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잘릴 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자르는 거예요. 똑같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추구멍을, 큐라 그러거든요? 하러 가려면 힘들잖아요. 큐가 지금 없으니까, 공장으로 가야 되는데, 부속 가게로. 그래서 가정용 미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겉부분만 했고 밑가시 쪽은 손으로 뜰려고요. 그래서 여기만 지금 구멍을 뚫어 놓겠습니다.
싸우면서 식빵을 따버리면 안 되거든요. 조금 조심해서 따야 되겠죠. 날뜨게. 가정용 미싱에 보면은 다쭈구멍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 조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단추만 달면 되겠죠. 그래서 밑가시를 이렇게 했을 때, 박아 넘겨가지고, 안에서 뚫어가지고, 손으로 씻어줄 거예요. 그러면 감쪽 같잖아요. 처음에는 이동선을 맞춰야 되겠죠. 이동선을 맞추고, 약간 크죠? 약간 겉에는 약간 접어 넣어도 되기는 됩니다. 네, 집어 넣을 수 있으면 다 집어 넣으면 좋아요. 지금 밑에는 아무 테이프가 쳐져 있고, 위에는 안 쳐져 있고, 이렇게 늘어나서 그런 거죠. 손에 사람 맞춰야죠, 이렇게. 개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밀어 넣어도 별 표시 안 납니다. 시접을 일정하게 바꿔줘야 돼요. 시접 걸린 것 같은데. 소매 앞쪽에는 시접을 일정하게 똑같이 바꾸고 이렇게 단단히 곡선이 제대로 딱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달 건데요. 짧은 쪽이 앞쪽. 이 짧은 쪽이 앞쪽이에요. 앞으로 1cm 정도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힘들면 그냥 가운데다 달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손으로 뜰려면 힘드니까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박으면서 시접을 일정하게 못 박았잖아요. 그럼 이 패드를 박으면서 시접을 일정하게 딱 박아줍니다. 1cm로. 그러면은 이게 모양도 이쁘고요. 패드가 나중에 옷을 드라이를 계속 했을 때 패드가 뜨면은 옷이 소매 산이 물거든요. 근데 이렇게 박아놓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소매는 아주 잘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잘 떨어졌어요.
왔으면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그럼 밑에 좀 더 와야 되겠죠. 밑가시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그대로 직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몸판 쪽을 아래쪽으로, 요건 이쪽으로. 이쪽을 아래쪽으로 밀면서, 위쪽으로 밀면서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위에 지름 당겨주고,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뜯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시접을 이렇게 딱 따주면 됩니다. 두부는 한 번에 그냥 놔두고 하면은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안에 시접을 따줬으니까요. 꺾인 선이 여기잖아요. 꺾인 선이 여기는 나중에 한번 박아줄 거예요. 박아줘도 되고, 안 그러면 손으로 떼야 되거든요. 꺾인 선이 여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안으로 다 떠줘야 되는데, 떠주려면 힘드니까 그냥 테이프 처리해도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보면은 안 떠주면 나중에 이거 이렇게 나와요, 자꾸. 그러니까 나오지 마라고. 테이프로 제가 붙여버리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여기는 아예 바꿀 겁니다. 떨어졌네요. 이제 LED를 먼저 달고 악기 받고 섬유를 박으면은 끝이 나겠죠. 색깔이 검정색이라 잘 안 보여서. 이쪽이 와야 되겠죠. 이쪽이. 이렇게는 밑에치만 잘라주면 됩니다. 밑에치. 이렇게 해서 맞춰야 돼요. 여기. 중앙선 맞춰주고요. 뜯어가지고 다시 박았습니다. 너무 안 올 때 같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집을 놔가지고 갈라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미싱으로 박아버렸어요. 이렇게 이게 다트 있는데 MPC 같던데 여기서 이렇게 박으면 되겠습니다. 이만큼만 이렇게 박아주면 되겠죠. 안 그러면 안에 손으로 떠줘야 돼요. 이렇게 말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끝까지 박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예리가 이렇게 안 까지잖아요. 이 부분 안 보이니까.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간 듯 했거든요. 지금 이만큼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그 입술 주머니를 하려다가 이렇게 아웃포켓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생겼네요. 네. 그런 데는 뭐 있는 데는 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뒤에도 아주 가지는 잘 나왔고요.